새로운 기술로 부족이 성장할 수는 있었지만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퍼져가는 모래는 이후 부족들이 당신의 땅으로 이주해와 수렵지역과 수비를 장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류 이집트에서 온 공격조가 강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들이 마을에 침투하여 식량을 훔치기 전에 이들을 차단하고 파괴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이 침략자를 격퇴하여 안전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강력한 이웃의 위협은 인근 부족이 안전을 위해 당신과 합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보호에 대한 대가로 식량과 부를 제안합니다. 당신은 왕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념을 위한 첫 번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